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슈퍼로봇 대전 Z 시작합니다. 갈리아 대륙 남부. 네. 월광호 브릿지. 꼴랜드죠. 에우레카에 나오는 사람이. 가고 싶지 않아. 타르호. 에? 뭔 소리야? 매슈. 네, 나왔다. 리더의 제멋대로인 행동이. 네, 하지만 이번엔 좀 너무하네. 힐다. 타르호, 예. 힐다 말이 맞아. 당신이 갑자기 벨포레스트에 간다고 하니까 다들 따라왔잖아. 예, 켄고, 예, 이 사람은. 원인은 그건가? 예. 얘 누구였더라? 하프에 드는가? 하프에. 예, 기분은 알겠어.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진로 변경은 거의 적자를 늘릴 뿐이야. 홀랜드! 네, 갈게요. 예, 가겠다고. 가면 되잖아. 에우레카. 예, 진짜, 예, 세계가 엉망이 되었으니까, 예, 차라리 그냥 사라지면 좋을 텐데. 예, 그게 사라지면 좋겠다는 거죠. 세상이 사라지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예. 갈리아 대륙, 벨포레스트. 벨포레스트 탑. 최악입니다, 타이안 누나. 예, 누나가 아는 대로 제가 태어나고 나서 14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14년이에요. 태어나고 나서 14년도 지났는데 오늘도 제 주변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세계가 망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뭔가가 일어날 기척조차 안 느껴져요. 정말로 최악의 인생이에요. 이 반년 동안 세계는 크게 변했는데 제 주변에서는, 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혀 변하지가 않았어요. 분명 이 마을에 있는 한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누나는 떠난 거죠. 최악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예, 랜턴이라고 에우레카 7 주인공이죠. 예. 예. 카레이지, 세어스톤. 예, 얘네 집이죠, 이건. 예,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엑셀, 예, 할아버지죠. 예. 어, 돌아왔냐, 랜턴. 예, 잘 됐다.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예, 공장 일 도와달라는 거면은 싫어. 나 지금부터 리프로 갈 거야. 그게 아니고, 이 마을에 좀 사람을 안내해줘. 네, 안녕하세요. 당신이 엑셀스의 손자군요. 헐. 타이언 누나, 미인이에요. 우리 집에 미인이 왔어. 왜 그러니? 아, 아니요, 별로. 얼굴 바뀐 거 봐라죠. 그리고 이 느낌, 분명, 거리 밖에서 온 사람이야. 에, 이분은 세츠코시라고 한다. 여행 도중에 머신 정비를 위해서 들렸어. 예, 뭐, 물건을 찾는다는 것 같아. 너, 마을에, UN의 단말까지 안내해줘. 유니버설 네트워크의 준말. 일반적으로는 UN이라고 불린다. 신지구연방으로부터 다원세계의 정보의 일원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 정보망. 나무위키라니까 이거. 예, 나무위키입니다. 예. 부탁해도 되니? 어, 물론이죠. 예. 바깥에서 온 미인 누나. 거기다가 어쩌면 내 인생 움직일지도 몰라. 뭐가 움직이는데, 어? 네 아랫도에가 움직이냐? 벨포레스트 거리. 예. 예, 미안해. 학교에서 막 돌아왔는데 거리까지 안내해줘서.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 주변에는 UN의 단말이 각 가정마다 없기 때문에 거리의 센터까지 가야 된다며. 예, 시골 동네라 그래요. 예, 싫어져요, 저도. 하지만 UN이 있으면 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리얼타임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을지도 몰라. 예, 덕분에 제가 있는 장소가 점점, 예, 비참해지고 있어요. 랜턴군은 이 마을에서 태어났어? 네, 14년 동안 계속 이 최악의 거리에서 살고 있어요. 최악의 거리? 세계는 브레이크 더 월드로 엉망이 됐는데 제 주변에서 바뀐 게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따분한 거리예요. 이 주변 에리어는 약속의 땅이, 예, 날라왔다고 들었는데? 예, 제가 있던 세계죠. 약속의 땅이라니, 지구랑 다른 별이라고 들었는데. 예,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예, 우리들이 살고 있던 별은 지구에서 이민을 간 별이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별이었죠. 예. 갑자기 막, 예, 땅이 막 튀어오르는 스카브에, 예, 건물이 붕괴되고 모두 힘들어했고 막 땅이 흔들리죠, 얘네들 세계는. 예. 스카브 코랄, 약속의 땅의 대지를 말하는구나. 예. 그게 브레이크 더 월드 때문에 지구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놀랍죠.
시공진동 전에는 시간도 거리도 관계없다는 거구나. 예. 아, 시공진동 앞에서는 시간도 거리도 관계없다. 예. 네, 슈퍼로봇 대전 Z2차까지 가면 이제 외계행성까지 날라오죠. 아, 이것저것. 그 덕분에 예, 그 정도로 고민하고 있던 스카브는 이 다원 세계에서는 일부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정도로 대사건이 일어났는데 제 주변에선 변한 게 없어요. 잘 됐네. 다른 지역에서는 신지구 연방이다, 자프트다, 에우고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말이죠. 저는 이제 14살인데 아직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고요. 14살인가? 예, 분명 예, 그쯤에 세츠코씨에 비하면은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너랑 비슷하니까. 14살 정도는 예, 그런 게 신경 쓰이는 나이라고 생각해. 예, 누나, 세츠코 누나는 너무 멋져요. 역시 바깥에서 온 사람은 뭔가가 달라요. 왜 그러니, 랜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츠코 씨는 이 세계 여러 가지 장소를 여행하고 있다면서요. 굉장하다. 얘기 좀 해주세요. 재밌는 일만 있는 거 아니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지에서 전쟁을 하고 있거든. 지구랑 우주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상극계 덕분에 전장이 되어 있는 건 일부 지역밖에 없다면서요. 상극계, 이게 오거스 설정이죠. 대기권에 이렇게 이제 지구 밖을 이렇게 감싸듯이 이제 결계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작에서는 이게 태양열도 밖으로 안 나가가지고 막 지구가 뜨거워져서 멸망한다 뭐 그랬는데, 여기선 그 정도는 아니고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주로 못 나가니까 이 게임은. 예, 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일단. 하지만 자프트는 상극계가 얇은 이 대륙에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거점으로 부대를 움직이고 있대. 이 근처는 예, 트라파가 농도가 짙거든요. 트라파, 트랜스퍼런트 라이트 파티클이라고 해. 투과성 광입자. 예, 스카브에서 방출되어서 공기 중에 떠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수께끼의 입자를 말한다. 예. 트라파의 농도가 짙은 포인트에서는 예, 스카이피스라는 정체불명의 생물이 돌아다닌다. 예, 이게 있으면은 이제 상극계가 얇아진다고 합니다. 예. 이 게임 전용 설정. 신기한 얘기지. 트라파가 짙은 지역에서는 상극계가 얇아진다니. 서로 뭔가 관계가 있나? 하지만 이 거리에서는 전투는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분명 자프트도 이런 시골은 아무래도 좋은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정말 잘된 일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자프트라고 해야 되나, 예, 코디네이터는 싫어요. 유엔으로 봤어요. 그놈들이 운석을 지구에 떨어뜨려가지고 발생한 에너지 때문에 브레이크 더 월드가 일어났다고 지구 연방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말이 되냐? 운석 떨어진다고 지구에 지구가 이렇게 돼? 신지구 연방은 이 세계에서 코디네이터와의 싸움을 그대로 끌고 왔구나. 세츠코 씨는 왜 이 마을로 왔죠? 어느 사람을 찾고 있어. 그 사람을 찾는 게 지금 나의 최우선 임무야. 혹시 남자친구야? 아니야, 아니야. 예, 하지만 소중한 사람이지. 다이안 누나, 세츠코 씨는 제가 모르는 세계를 많이 보고 온 사람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이 저를 이 거리에서 데려다 줄지도 몰라요. 예. 무슨 소리야? 이거요, 예. 예, 이게 홈백 드라이브의 메시지의 발신원이에요. 홈백 드라이브? 너희들이 있던 세계에서는 필수의 시스템이었지. 예, 사람이랑 머신을 이어주는 예, 단말로. 이게 없으면 우리들의 세계의 머신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예쁘게 생겼다. 예, 뭔가 문자가 표시되는 것 같아. 에우레카? 저의 드라이브에 자주 나오는 메시지예요. 예, 군의 암호 번호인지 아니면 개코 스테이트의 암호인지 모르겠지만, 예, 개코 스테이트라면 좋겠네요. 개코 스테이트? 아니, 월광 스테이트라고 하죠. 월광, 한국식으로. 들어본 적 없어요? 예, 카리스마 라이더, 홀랜드가 리더로 있는 세계를 돌아다니는 리프 집단. 리프라고 해서 이제 공중에 떠다니는 트라파의 파도를 파는, 예. 그러니까 트라파가 파도를 치죠, 이엔이는? 에우레카는? 공기가 파도를 치기 때문에 보드를 타면은 이제 그 파도를 타고 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가 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유명한 사람이 홀랜드죠. 예. 동료들과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트라파의 파도만 쫓아다니는 자유의 상징. 그게 월광 스테이트예요.
군에 있어서는 신출귀몰의 범죄자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에? 많이 하네 랜턴? 월광 스테이트가 발행하는 인디 잡지 그 이름도 레이아웃. 예, 그걸 전부 사고 있어요. 군이 신경 쓰는 사람이 젊은이들의 카리스마라. 랜턴군도 리프를 하니? 아, 물론이죠. 예, 아직 실력은 별로 안 좋지만 홀랜드를 마음의 스승으로 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목표는 컷백 드롭턴을 하는 거며, 예, 하는 거예요. 컷백 드롭턴? 리프의 고등 테크닉이에요. 예, 홀랜드는 14살 때 그걸 했대요. 그러니까 저도 할 거예요. 예, 저희 꿈은 월광 스테이트의 멤버가 되는 거니까. 하지마.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결국 세츠코 누나의 사람 찾기는, 예, 유엔에서는 불가능했고 지금은 그냥 거리에서 물어보고 다니는 것 같아. 나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 역시, 예, 나는 믿음직하지가 못한가 봐. 뭐하니 랜턴? 예? 내 일 좀 도와라. 일이라니? 세츠코 누나의 머신의 정비야? 그래요. 꽤 훌륭한 거다. 예. 너도 한번 봐봐. LFO가 아니잖아. 흥미없어. 뭔 소리야 임마. 예? 예? 세계 여러가지 메카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면은 멋진 메카닉이 될 수가 없어. 잠깐만, 내가 언제 메카닉이 되겠다고 했어? 아니, 당연히 그래야지. 아, 멋대로 결정하지마. 그러면 그거 말고 뭐가 있냐, 네가 할 수 있는게. 그런, 알겠냐 랜턴? 네가 뭘 좋아하든지 상관없다. 예. 예. 파도를 타는 것도 괜찮어. 하지만 현실을 좀 봐야지. 너의 아버지가 죽고 영웅이 되었다고 해서, 너의 아버지가 죽어서 영웅이 되고 너의 누나 다이안이 꿈을 쫓아서 마을을 나가고, 여러가지 세계가 섞였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꿈이라느니 이상이라느니 믿는 놈이 바보인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이 소리는 LFO가 오나? 예, 여기로 떨어진다. 도망쳐라 랜턴. 아! 표정 뭐야? 이렇게 공을 들인 게임을 봤나? 요새 수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블루스카이 PC. 이 시대의 수로대는 뭔가 미쳐있어. 뭐야 저 LFO, 나 본 적이 없는데. 에, 니르바스 타입 제로다. 알고 있어? 이게 사상 가장 오래된 LFO야. 설마 진짜를 볼 줄은 몰랐다. 에, 이게 니르바스야? LFO였나? LF 제로였나? 몰라. 에우레카. 너는 저기, 에, 얘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좀 봐줘. 예쁘다. 아무래도 에우레카는, 에, 타겟에 접촉한 것 같아. 에, 그보다 말이야, 매수죠 이 사람은. 어? 예. 아니 왜 이렇게 귀찮게 일을 하냐? 그냥 저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니르바스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면 되잖아. 너의 아는 사이잖아. 스토너. 예. 얘들은 비중이 있는 듯 없는 듯. 예, 중간 정도. 예. 뭐 나는 신경 안 쓰지만 직접 만나고 싶지 않다는, 예, 분이 있어가지고. 뭐야 그게 리더의 약점이야? 약점? 야, 그거보다 타로한테 말해도 주변을 조심하라고. 우리들 월광 스테이트의 주변을 연방군이랑 다른 이상한 놈들이, 예, 떠도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니로바스라는 기체를 정비하게 됐다고요? 예,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다고 해도 그 LFO의 경우는 메카닉과 다른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예, 그쪽 사람 찾기는 어떻게 됐어? 아쉽지만 단서가 안 나와요. 애초에, 예, 뭐 단서가 있어가지고 여기 온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낙담하지 않아요. 그렇구만 세츠코씨. 예, 머신의 정비는 끝났어. 당신은 가능하면 빨리 여기를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왜요? 예,
그냥 내가 생각을 너무 한 거라면 좋겠지만 이 평온은 곧 깨지게 된다. 그래 저 니루바수랑 같이 온 여자애가 그놈들이랑 관계가 있다면 특이하네요 이 니루바수라는 LF? 왜? 아니 홈백 드라이브가 붙어있지 않는데 움직이잖아. 아 그거는 처음부터 없었어. 의미가 없으니까 필요 없어. 하지만 저게 없으면 LFO는 정말로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험 삼아서 내 거를 붙여보자. 실험 괜찮아? 괜찮아요. 이렇게 보여도 저 프로 메카닉이라. 프로야? 저 정도의 메카닉이 되면은 기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뭘 말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누나 굉장해요. 제가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이상형이 나타났어요.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래서 뭐 이상하네? 홈백 드라이브를 꽂아도 반응이 없네? 역시 빼봐 그냥. 아 하지만 지금까지 없어도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모르는 걸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다니. 그런 그리고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믿어서 불행해지는 것도 있어. 믿는 것이 괴로운 일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 너 말이야 홀랜드의 동료지 할아버지. 아니 그런 거 아무래도 좋고 누가 오든 내가 이걸 넘겨줄 생각이었지. 이건 뭐야? 아미타 드라이브다. 네가 목적은 이거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집은 엉망이 되어버렸어.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이 새끼들아. 그리고 두 분 다시 우리들 앞에 나타나지 마. 할아버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뭐야 이게 갑자기 와가지고. 잠깐만 뭔가 와. 에우레카가 되게 불교적인 애니라. 불교애니죠 애매. 로봇 이름은 니르바수고 아까 아미타라고 나오고요. 이제 콤백도 나오고 나중에 가면 스님도 나오고 연꽃도 나오고 막. 으악! 예, 그런 애니죠. 불교 애니. 이럴 때 저놈들이 오다니. 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까? 도미닉이죠. 얘도 비중이 있어요. 얘. 유르겐스. 이분도 의외로 비중이 있습니다. 외고 자시고 우리는 타입 제로를 보호하라고 명령을 받지 않았어. 하지만 정보부로서 이 행위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저놈들한테는 지금까지 많이 당해왔다. 여기서 놈들을 놓치게 되면은 티탄즈가 더 날뛰게 돼. 하지만 입을 다물어라 도미닉 정보사관. 전장에서 실행부대의 지휘관이 우선된다. 사관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나? 속물이. 세츠코씨 엑셀 랜턴군 엑셀씨 랜턴군 도망치세요. 군은 저 LFO를 노리고 있어요. 뭐야 저 머신은. 티탄즈가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로 확인했습니다. 저 기체랑 파일럿은 반역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쓰레기 같은 티탄즈 쓰레기 새끼들. 아무래도 저놈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세계 적이었나 보군. 하지만 저 그 엘리트인 척하는 놈들의 코를 꺾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저 기체를 공격 대상으로 하자. 엑셀씨의 정비 덕분에 3호기의 데이터를 1호기에 피드백하는 게 가능했어. 이걸로 1호기로도 잭 커버를 쓸 수가 있어. 쟤 싸우는 거야? 이쪽은 바르고라의 세츠코 오하라. 아무래도 당신도 군에게 쫓기고 있나봐요? 그쪽의 사정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들에게 체포될 순 없어요. 협력을 제안합니다. 나는 혼자 할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로 권투를 빕니다. 에? 여기가 전장이 되는 거야? 니르바수 가자. 네 드디어 에우레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에우레카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수로대는 이것뿐입니다. 수로대 세트밖에 없어요. 이후에 수로대에서는 극장판 기준이기 때문에. 왜 자꾸 극장판을 참조시키냐. 왜 원작을 무시합니까? 극장판은 쓰레기란 말이야. 그것도 쓰레기 애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인정하는 쓰레기 애니 중 탑10에 들어와요. 탑10 쓰레기 로봇 애니 탑10 에우레카 극장판 TV판은 명작. 예, 좀 예, 나는 취향이 안 맞지만 명작이라고 생각해 일단은. 예.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예. 리프 테크닉. 잠시만 이거 뭐야 이거 왜 반응 안 하냐. 예, 명중률 크리티컬률이 상승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기체를 완전 회피한다. 레벨 올라가면 효과가 높다. 예. 분신을 한다는 거지. 분신해서 회피한다면 SP 회복도 있고. 예, 아주 존나게 씁니다. 예. 예, 일단 존나게 세다. 예. 잠시만요. 근데 이 맵이 좀 어려운 맵이기 때문에 주인공을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개조를 했습니다. 일단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맵은 어렵습니다. 예, 가속 집중해. 예, 가속 예, 집중 써야 되겠지. SP 회복이 있으니까 될 거야. 에우레카는 만능입니다. 에우레카는 예, 예 그만하자. 부메랑용 나이프 니르바수 또 상태가 안 좋아? 하지만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이거 니르바수. 가자 니르바수. 지금 BGM이 끊기는 거 같죠? 저 버그가 아니고 원곡이 저래요. 스토리라이터라고 명곡. 캐명곡 타입 제로. 포획할 수 없다면 파괴를. 해피온 출발아. 뭔가 오늘은 상태가 좋은가 봐. 문제가 뭐냐 이 맵은. 예. 이 새끼 이 새끼를 적출을 해야 되는데 존나 멀리 있죠 지금. 예. 상당히 저놈을 잡으려면 개고생을 해야 됩니다. 일단 토비 중이랑 같이 바르고라를 완성시킨다. 그 목적을 끝낼 때까지 죽을 수 없어. 살아남을 거야. 이 거리라면. 나도 콤뱃 액션을 습득했으니까. 이 상은 괜찮아. 개조했으니까 될 거야 아마. 아, 좀 소대를 짜고 나와야지 이것들이. 아, 무기가 이거밖에 안 쓰지냐 이씨. 어, 이거 봐라. 무적의 니르바수. 이 게임 최강이죠 니르바수. 이 게임 최강 유닛이지. 가속을 또 써도 되려나? 전함이니까 가속 안 써도 되려나? 모르겠다. 기력제한도 없는데 왜 안 써지냐 이거? 아 이건 기력제한이 있구나. 아이씨, 그럼 잡아야 되는데 저걸 하나? 히트에 넣어 없냐? 하나는 잡아야 된다 그럼. 세트코로 잡지 뭐. 아씨 파 쳐맞으면 어떡해. 아씨 왜 안 죽어. 이거 괜찮은가? 이 상태로 세이브해도 되나? 아 뭔가 또 재주가 없을 것 같다. 스트라이크. 아니 서치코만 올라가자는 기력이 지금. 아이 그냥 다 죽어. 야, 다 죽어버려라 시키더라. 어떻게 살아남았다. 아이 뭐야 맞출 수가 없잖아. 랜턴 할아버지 니르바스는 어떻게 됐냐. 에, 군이랑 싸우고 있어. 랜턴 에, 저 여자애한테 이거를 전해줘라. 콤백 드라이브의 확장 파츠 아미타 드라이브다.
아미타 드라이브? 그래, 이거를 쓰면은 깨달음이 열리고, 사토리의 깨달음이 불교인이라니까. 이거 저 LFO는 진정한 힘을 눈뜬다. 그래, 너의 아버진 그렇게 말했지. 아버지가? 가라 랜턴, 이걸 써가지고 모두를 쫓아내버려. 무사냐 에우레카? 폴랜드 무리나지마 에우레카. 니로바스는 아직 제 상태가 아니야. 하지만 혹시 저게 랜턴씨가 말했던 월광 스테이트? 물러나 에우레카. 나머진 내가 할게. 리더 저걸 봐요. 뭐야 지금 전투 중이야. 에? 저거 애잖아. 별로 나는 할아버지가 말해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게 아니냐 누나. 그냥 나는 아까 말하지 못한 거를 저희한테 하고 싶은 뿐이야. 그때 누나가 말했던 거, 믿을 수 있다면은 믿는 힘은 현실이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믿는 것은, 그러니까 간다 랜턴, 가자. 나는 저곳으로 날아갈 거야. 저 꼬마 설마. 서둘러 니로바스. 네다르나가 뭐였지? 잠시만. 원하는 게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마. 이겨. 안 그럼 얻을 수 없어. 명대사죠. 에우레카 명대사. 이것도 재현했어. 컷백 드롭톤 저 자식. 너 해냈어. 진짜로 해냈어. 컷백 드롭톤을 내가 해냈어. 에? 니 덕분이야. 니가 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야. 너 최고야. 난 니가 좋아. 에? 니가 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야. 니가 없으면 안 됐던 거야. 나는 니가 좋아. 아니 이 마당에 고백을 해제? 하지만 저 에우레카가 웃고 있어. 저놈 설마 다이아네. 어떡할 거야 폴랜드. 에우레카를 원호해. 군의 녀석들을 쫓아내자. 알았어. 에우레카도 알았지? 알았어 홀랜드. 에우레카 그리고 홀랜드. 설마 홀랜드는 저 사람이고 나는 에우레카야. 에우레카, 네가 에우레카구나. 너는 월광 스테이트의 멤버였구나. 난 랜턴 서스톤. 가자 랜턴. 괜찮아. 니르바스도 네가 와줘서 기뻐하고 있어. LFO가 기뻐해? 자 가자. 잠깐. 춤추자 니로바스. 데이즈 이거 개명곡 이거. 일기 오프닝. 이것 때문에 내가 니로바스 키웠다 진짜. 근데 전함 어딨냐? 왜 화면이 돌아갔냐? 근데 화면이 돌아왔네 이제 보니까. 아 개명곡. 귀가 정화된다. 기력 120. 돌격 150. 리프 테크닉이 레벨 올라 안 돼? 교란 전법은 되고. 뭐 이래 이거. 하루 후 가속 집중 저기요. 저기요. 경찰 철벽. 가속밖에 없다. 다 가속밖에 답이 없다. 아, 공격이 안 돼. 쟤도 히트에 넣어 없으면 망해요, 쟤도. 이분들도 의외로 세죠. 트라이 차지가 안 되네. 왜 이래? 왜 안 나와? 아, 이동 후 공격이 아니야? 와이드로 펴야지 어떻게. 와이드. 홀랜드도 부금 바꾸자. 이 부금이 다 스토리라이터로 돼 있을 걸 아마 얘들. 이거 봐, 스토리라이터로 돼 있잖아. 데이지로 바꾸자. 됐다. 세부. 귀가 정화됩니다 진짜. 우주 명곡. 왜 공격이 안 되지? 하나만 있어 이게?
아 이거 썩을놈들 센터 뭐 공격할 때 바꿀 수도 있지만 귀찮아서 이게 더 귀찮나? 예 죽어라 아까 그 꼬마 예 눈가가 그놈이랑 닮았어 그놈의 동생인가? 예? 무슨 말한 거야 리더 아무것도 아니야 예. 일단 저놈을 때리고 에우레카를 지키자 연출 봐라 지금 따라와 비장의 트릭을 보여주마 한계다 오 미친 아 이게 왜 안 나가냐고 그러니까 리프 테크닉이 레벨 5가 되나 나갔나고? 불굴 걸자 노력 걸고 적 잡으면 되나? 레벨 5가 되나 그러면? 아니 아직 경험치가 너무 높은데? 집중 가속 안 걸어도 저기까지 닿겠지? 컷백 드롭턴 어 이거 쓸 수 있네? 컷백 드롭턴이 맞아라 으아! 괜찮아 니르바스도 너도 내가 지킬 거니까 누나 저 한심해요 좋아하는 여자애가 지켜준다니 저 남자애 수치예요 하지만 이 흔들림 이 충격 저는 이제 한계에 도달할 것 같아요 안녕 에우레카 정면 크게 와 아슬아슬하게 접근 그리고 돌아간다 가자 니루바스 컷인바라지 정리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군 타입제로 정비해 함장 타입제로의 포획을 말안 해도 알아 가만있어 레이저 점프 발사 준비 쏴라 잘했어 니르바스 저기 저는 격추 가능한 거 아니야? 이거 놀면서도 잡겠다 이씨 내가 내 수로대 실력을 너무 우습게 봤어 내 나 자신의 실력을 너무 우습게 봤다 이 아 정신기 써줄 사람 없냐? 없네? 가만 있어봐 집중 걸자 근데 이 음악도 저작권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유명한 노래라? 무섭다 이제 판권 소리된 그게 문제예요 걸려요 음악이 걸려 잡았다 무출되었더라 난토가 됐다 에 무아지경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 변속적인 움직임에 마주와서라 변칙적인 움직임에 속으면 당해 이 정도로 당할 줄이야. 아, 왜 다 얘를 따라오냐? 아이씨. 집중 걸기 잘했지. 이씨. 이야. 어, 집중 걸기 잘했어. 큰 걸로 때려요. 세초코 큰 걸로 때려요. 공격을 개시하자 때가 왔다
아 이걸 막 쳐먹고 있어. 아 지금 뭐가 사라졌죠. 예. 스타3 탈출합니다. 아이 쓱을. 네 다시 했어요. 예. 다행이다 세이브를 해놔서. 예. 아 이거 진짜 개조 안 했으면 망했다 이거. 아 왜 다 세츠코만 패냐. 이 세츠코를 그만 괴롭히세요. 불쌍하네요. 세츠코는 불쌍합니다. 그만해. 아 이거 또 맞고 뒤지는 거 아니야? 미사일 일제 발사. 세츠코를 그만 괴롭혀. 아 쏘글 놈들아 진짜. 세츠코를 그만 괴롭히는가. 이쪽은 스타3 공격을 개시합니다. 맞아. 함속을 떨어뜨리지 마. 공격을 계속해. 아 진짜 이씨. 이제 정신기도 못 쓰잖아. 신뇌가 필요합니다. 에우레카를 예걸 쓰자. 어떻게 살려야 됩니다. 스스코를 살려야 된다. 아 썩을 놈들 진짜. 타로 가족 또. 얘는 이동 후에 아무것도 못하냐? 그러네 아무것도 없네? 미친? 이분들도 뭐아 예. 에 와이드롭. 와이드롭 해? 와이드로 예. 예 반격 못하니까 예. 초대원들은 반격 못해. 따라와. 비장의 트릭을 보여주마. 당해버렸다 기치가. 세츠코로에 네, 갈겨버려. 아 얘들은 또 뭐야. 아 짜증나. 빨리 없애야 돼 저걸 일단.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카나리 커버에 출력이 올라가고 있어. 부탁해 맞아. 제발 맞아라. 이 이상은 아 맞다. 이럴 시간에 이 새끼를 뺐어야 되는데. 에 잠깐만. 에이, 가만 있어봐. 일단 턴을 넘겨보자. 아이, 저 새끼 도망치는 거 아니야? 다음 턴에? 턴 넘겨봐 일단. 턴을 넘겨도 안 죽으면 되는 거군. 얘들 반응. 아 잠깐만 이거 나중에 번역하고. 야이 도망치자. 이게 뭔 수로 잡아. 이. 에? 저 어떻게 잡아? 내가 너무 멀리 왔나?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나 저 분명히 잡은 기억이 있거든 내가. 아이 썩을 진짜. 네. 기력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세츠코한테. 기력 플러스 명중을 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니까 기력이 두 배죠 지금. 그때 두 배. 이러면 어떻게 되겠죠. 모르겠어요. 될지는 난 몰라요. 집중 버티기. 귀찮아요. 그냥 빨리 합시다. 시간 얼마나 날려먹은지 몰라 내가. 센터 왜냐면 붙어서 하면은
예, 플레이스먼트 보정이 들어가죠. 붙으면 이제 얘 좀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한 명이라도 붙으면 예. 피하고 타로호도 있죠. 예. 예, 연출 한번 봐야지. 저격, 저격을 걸면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썩을 놈 진짜. 아 내가 오거스에다 돈을 많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차라리 세츠코를 개조했어야 되는데. 주포 발사 준비 5차 수정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원래 이런 음악이에요? 몇 번 말하지만 컷인발 아주 가라. 월광우놈 멋대로 하고 있어. 그렇게 멀리 안 갔을 거야. 찾아봐. 붉은 랜턴으로 붉을래. 컷백 드롭턴. 예. 예, 얘를 잡으면은 강화 파츠 좋은 거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PP를 날려도 가치가 있어. 솔직히 날린 것도 아니에요. 기력 플러스 명중은 좋은 거니까. 나도 부탁해 니로 봤음. 할 수 있어. 제발 갔으면 좋겠다. 나 이 자식 타입 제로로 도망 못 친다. 레이저 점프 발사 준비 쏴라. 잘했어. 가라 니로 봤음. 저기 저는 스타3 원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사격이 데미지 더 나오니까. 기압만 있군. 안되면 반격으로 하면 잡힐거야 아마. 예. 잡히겠지? 잡혀야 되는데? 레이 스트레이더. 아, 이건 넘어가. 예, 적던에 잘하면 잡어. 잘하면 적던에 잡혀. 제발 잡혀. 잡혀야 한다. 응. 제발 잡아주세요. 한 방에 빠. 제발 공격해줘. 세츠코를 패줘. 제발 세츠코를 패줘. 세츠코를 안 패면 망해. 제발 세츠코를 패달란 말이야. 너는 왜 걔를 패냐? 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레이 스트레이터를 예, 잡았어. 잡았어. 끝! 끝났습니다. 너. 끝났어. 내가 이걸 잡았다. 이씨. 네, 여러분은 개조를 더 하세요. 세츠코한테 개조를 밀어주세요. 제발. 저처럼 고생하지 말고 세츠코한테 개조를 밀어. 미걸이라면 부탁해. 맞아라. 총은 퇴난. 아 대피. 누구도 죽어서는 안 돼. 예, 지휘관으로서 훌륭한 사람이죠. 부하들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잡았다. 빵진장치. 내가 적어들라고. 레이드의 반응. 연방군의 부대 옵니다. 저게 증원인가. 저 부대는 티탄즈인가. 귀찮은 놈들이 왔네. 예, 이쪽은 티탄즈의 제리드 메사 중이다. 예, 여긴 나한테 맡기고 퇴각해. 거절한다. 월광 스테이트의 추격은 우리들 예, 이즈무대의 임무야. 일반 병대가 티탄즈의 명령에 거스른다 이건가. 얘들은 대체 어떻게 여기서도 이런 높은 지위를 보장받았냐. 대장 예, 아 함장 예, 직무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 전력으로 싸울 수가 있을까? 크 자미토프 하이만의 사병들 같으니라고. 무슨 생각이야? 예, 함장, 그들과 충돌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여긴 퇴각합시다. 무슨 소리야, 도미니크 사관. 원래 우리들의 임무는 월광 스테이트 비 타입 제로의 조사입니다. 그거라면 후방에서도 해도 돼요. 젠장, 퇴피하자, 예. 예, 티탄즈 놈들의 방식을, 구경해보지. 잡았어. 그럼 방해자가 없어졌으니까 사냥을 하러 가자. 자푸드 놈들보다 편할 것 같아.
각기 가자. 연방군에 반항하는 놈들을 격추해라. 쓰레기들, 어떡할 거야 홀랜드. 수가 너무 많아졌어. 에우레카는 도망쳐. 저놈들은 내가 장대한다. 홀랜드, 알겠지 너희들. 에우레카만은 절대로 도망치게 해야 된다. 홀랜드 너, 기다리세요. 다른 부대가 와요. 살았다. 에우거랑 자프트. 함장, 월광 스테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월광 스테이트를 보호합니다. 좋습니까, 아가마? 예, 알았습니다, 그라디스 함장. 그들과 교전 중의 부대가 티탄지인 이상 우리도 바라던 마음입니다. 예. 각기 전개, 신속하게 티탄지를 격파한다. 알았습니다, 쿠아토로 데이. 하지만 저 월광 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 리프를 하는 그냥 방랑 집단 아니? 특명 부대인 우리들이 왜 일부러 보호를 해? 이거는 듀렌달 의장한테서 특명 중에 하나야. 예. 뭐냐, 넘어갈 수 없는 임무지. 함장, 월광 스테이트 말고도 바르고라가 있어요. 글로리스타의 덴젤 대위인가? 미네르바, 아가마, 응답 부탁합니다. 이쪽은 글로리스타의 세츠코 오하라입니다. 당신들에게 교전의 의사가 없습니다. 덴젤 대위가 아니야? 예,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녀는 월광 스테이트에 협력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녀를 우군기로 설정합니다. 에우고랑 자프트, 브레이크 더 월드 뒤에도 양자는 협력하고 있구나. 예, 진짜가 저쪽에서 와줬군. 예, 딱 좋군. 예, 때려 부수자. 건담 마크 2 카미유, 라이라이 원수를 갚아주마. 왜 그래 카미유. 안 좋은 예감이 들어. 그런 걸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마. 예, 예감 같은 거에 예, 끌려다니면 싸울 수가 없어. 알고 있어, 하지만 신, 너도 조심해. 서로 조심하자. 카미유가 프레셔를 느끼고 있어. 저 부대한테서? 리더, 저놈들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 방심하지 마. 저놈들은 이즈무대하고는 별도로 우리들을 쫓아오고 있어. 예, 아군으로 판단하는 건 아직 빠르다 이건가? 예, 알겠지. 저놈들을 이용해서 적을 때려부수고 이탈한다. 예, 라죠. 갭고, 예, 월광 스테이트랑 군이랑 자프트. 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백식이야. 언제 갈아타냐 너? 지금은 뭐냐? 얘들 뭐야? 포메이션이 뭐야 너희들? 센터야? 센터면은 트라이가 먹히죠? 트라이로 패지. 그냥 빨리 그냥 다 없애버리. 역시 사하야. 다 피하지. 감히 사하를 건드려 이 새끼들이. 그 정도로 나를 말릴 수 없다. 어디서 사활을 피해 지금. 트라이차지, 아폴리, 로베르토 공격한다. 라조 격추대라. 이제 틀렸어. 탈출 한방 사하가 이겼다. 사하 이슈. 사하가 갓사. 또 뭐야? 온다. 카미유? 모비라모잖아. 조심해. 저 폼 가변형이야. 시로코잖아.